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인 CES 2020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볼 분은 A9의 김지우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9의 김지우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에 CES에 또 출격을 하셨는데 A9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는 그 1인 가구의 고독사와 안전을 관리하는 LTE 돌봄 프로그램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아, 또 LTE 돌봄 프로그램. 네. 아, 고독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뭔가 이런 어떤 LTE 돌봄 플러그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LTE 돌봄 플러그는요, 네. 기존에 그 어르신 고독사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전을 갖다가 이제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LTE 방식을 도입해서 기존의 그 와이파이나 지그비 같은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LTE와 같은 휴대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그 어르신들 댁에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미 좀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상용화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실증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LTE 방식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센서 방식을 이용한 것들은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플러그 타입이기 때문에 이 플러그가는 이제 테레비 뒤라든지 안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거부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번에 미국에 오셨는데 어떤 계획, 목표를 갖고 오셨는지.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도 하지만 이제 일본이나 미국,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가 이제 포커싱이 돼 있다면 해외에서는 이제 그 두 부부에 살더라도 이제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가족 혹은 그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돌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CES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 또는 그 바이어가 꼭 아니더라도 이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정부 관계자들 소개하는 데 굉장히 목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좀 파트너십을 맺어서 좀 가면 A9의 이 제품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좀 정확한 대상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통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LTE 방식이라는 것도 저희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이제 로라나 NB-IoT 방식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NB-IoT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B-IoT 방식을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신사가 가장 파트너로 필요하고요. 또한 그 서비스를 갖다 이제 그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복지 서비스나 그런 그 복지 기구 같은 데 관심이 많은 그런 회사들이 저희 타겟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미국의 좀 큰 통신사들, 예, 예. 뭐 가령 저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AT&T라든지 아니면 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뱅크라든지 네. 소프트뱅크 같은 NB-IoT를 지원하는 통신사가 저희의 이제 주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들으셨죠? AT&T나 소프트뱅크, 네, 꼭 A9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MIK, A9, 화이팅!